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예. 노랭이를 뭐 72년 노랭이를 뭐 네가 봤냐 씹어뒀냐 막 이래서 예. 지금 내가 아,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멍멍이 삼촌 걸 보고 생각이 나는 게 네. 내가 족보 이거 드렸잖아. 그래서 여기에 조금 잘못된 점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내가 평생을 모아온 기척연 사진들을 족보로 만들었잖아. 예. 예. 간판에다가 국견협회 총재님이 1970년 전후에, 그러니까 내가 70년도에 1968년, 65년 그런 그 18년 된 개를 씨를 받은 거 있거든, 삐비라고. 예. 그러면 50년, 60년이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1970년 전후에, 예. 예, 10년이 하더라도 80년, 90년, 2000년, 2020,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예. 예. 동안 보존해온 기초견들, 응? 이렇게 간판에 넣어야지 되지. 우리도 여기서 이제 유튜브 찍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네, 압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왜 글로 안 주고 이러냐, 회원들이 또 불평한 분도 계시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누가 가져가든지 그냥 공평하게 이 나라의 진돗개 발전을 위해 쓰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왕에 쓴 거니까 예. 내 말을 듣고 녹음을 그대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건 하는데 고쳐주는데 예. 거기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자료 간판에다가 자막으로 예. 예. 대한민국 국견협회 우무종 총재께서 1970년 전후의 개들로 오늘날까지 50년 이상을 보존해온 우리나라 명견들 소개, 응? 예. 참 좋겠고, 중간에 잘못된 점은 뭐냐 하면은, 1972년 진도전람회라고 써서 노랭이를, 그지? 예. 그게 아니고 육지에서 전람회 한 거야. 아, 예. 아, 72년 1회 전람회가, 예. 이제 그걸 고칠 건 필요 없고 밑에다 자막으로다가 정 예. 72년 육지에서 1회 챔피언 전람회 할때 진도산, 응? 예.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온 출처가 그 노랭이라는 72년 개를 68년에 서울에 있는 애경가 최종훈 선생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 개를 정말 사랑하는 번식자 이윤규 선생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국견협회 우무종 회장하고 있을 당시에 장영철 고문님이 이윤규 선생님의 소개로 이게 노랭이 씨다 그래가지고 돌이라는 씨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산돌이가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유일하게 그 70 노랭이 씨를 받은 건 국견협회 블랙탄 가지고 있는 우무종 총재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 그때 네가 직접 씨안 받았잖아. 뭐 받았다고 해서 회원들이 막 그러던데 나한테 그러더라 뭐 이러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나는 진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지. 그걸 바로 교배를 안 시켜도 그 새끼를 받아서 교배를 한 거라도 씨를 받아도 그 혈통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내 말은, 혈통이란 말. 그게 이제 이어온 순서, 그 혈통이 이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 순서를 얘기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 혈통이라는 다음, 거죠. 그러니까 그 개랑 직접 72년 노랭이랑 교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혈통인 개하고 교배를 했다. 그래서 혈통을 계속 이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잘 새기 듣고 그걸 다시 하거든가 나한테 이제 다시 이걸 녹음을 받든가 해가지고 넣으면 정확하지 않느냐. 뒷말이 없을 거다, 이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진도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78년에 1회 전람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72년, 3년, 4년 그때는 다 우리 육지에서 먼저 했지. 네, 진도산으로. 그랬지만은 진도에서는 78년 1회 전람회를 하고 84년에 대교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개가 다 나눠져 버렸지, 섞여 버렸지. 그전에는 대교가 없어서 배를 타고도 가니까 보존이 잘 됐었지. 응? 84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아들이
지금 31살인데, 예. 그 애기가 강아지 사진 가지고 있잖아? 예. 아, 그거는, 뭐야, 용의가 아니고 산철이야. 아, 예. 용의는 우리 사진이 있으니까 내가 달라면 줄수 있어. 그래가지고, 종진이 기초견 사진을 다시 와서 가져가든지 인터뷰라든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혹시 그런 걸낼 때는 우총재님 내도 됩니까? 그래야지. 내가 낼라 그러면 우리 회원 내지만은 내더라도 내그 사실대로 내 이름이 올라가면 되잖아. 응? 우리나라의 그, 저, 백과사전이 진도계가 임신기가 60일인데 몇년 전에 그, 저, 뭐 두산 백과 해가지고 대우그룹 해가지고 그게 84년으로 그죠? 80, 뭐, 6일로 돼 있었어요. 그걸 내가 이제 고쳤거든. 60일로. 그 식으로. 잘못되면 고쳐나가야지 사람들이 잘못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1회 전라매는 72년도에 해서 노랭이가 챔피언이다. 진도사이다. 오케이. 육대전으로. 그 다음에 진도군의 전라매는 제일 먼저 하는 게 78년이 1회 전라매를 했다. 그거 이제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대, 60년, 70년, 80년까지는 국견협회에서 좋은 게다 국견협회에서 보존했다. 어렵게 구해서 구조를 다 했고, 그 후에는 대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거 쓸 수가 없잖아. 이제 다리가 긴 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70년, 80년, 90년도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다 좋다는 것만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면 이 진도계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막을 넣고 그거 뭐 수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말한 걸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국견협회는 1970년에 시작한 개와 현재 보존하고 있는 개가 형태와 체형과 꼬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종을 보존한 거란 말이에요.